회원이 복화 2의 6 어떤 거 배웠나요? 어떤 거 배웠나요? 오케이, 친구들을 소개하고 친구들이 어떤 애들인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배웠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자,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My friends. Okay. Friends 좀 쓰기 어려운데, 쓰기 시험에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Yes, I do. 뭐라고요? 맞은 것 같아요. 예, 맞았어요. 자, 친구 소개하고요. 이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얘기하는 거 이제. 그래서. Fred is funny. Fred is funny. Fred is funny. 오케이. 그래서 funny의 뜻은 웃긴이니까 무슨 씨예요? 어떤 씨예요? 어떤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질문도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Fred는 어떤니라고 묻는 말을 만들어 보자는 얘긴데요. 영어로 어떤 또는 어떻게란 뜻을 가진 말이 뭐다? How is Fred? 하면 Fred가 어떤지 묻는 말이에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Is Fred? 또 읽어볼까요? Fred is. Fred is는 묻지 않는 말이죠. Fred is를 묻는 말 바꾸고 싶으면 Is Fred? Is Fred? 그래서 Fred 어떤지 궁금하면 How is Fred? How is F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Fred? 했더니 Fred is funny. Fred is funny. Fred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걔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Fred 남자니까. He가 나오죠. 그래서 He is very funny. He is very funny. 지금 상황에서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Fred. Fred는 남자 한 명이죠. 그래서 얘를 he로 바꾸는 걸 보고 암만 길어봤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Very funny의 뜻은 매우 웃긴이니까 무슨 씨 덩어리? 어떤 씨 덩어리죠? 어떤 사람? 어찌 웃긴 사람이라고? 매우 웃긴. 자, 베리는 어찌 씨예요, 이 친구는. 어찌고요. 퍼니는 어떤 씨예요. 어찌 어떤? 매우 웃긴. 이 대답 듣고 싶어도 똑같아.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is he? 그 남자 어떻니? How is he?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했더니 He's very funn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친구 소개합니다. Kathy is kind. Kathy. Kathy is kind. 발음은 Kathy인데 얘가 이상하게 Kathy. 발음하고 있어. Kathy is kind. Kathy is kind. Okay, kind 뜻은 친절한. 또 무슨 씨야? 어떤 씨? 어떤 씨네?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또 뭐라고 물으면 돼? How is 뭐지? Katie. Kathy. A가 A 소리 났어요. How is Katie? Katie는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여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Katie,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She is very kind. She's very kind. She is very kind. She는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한 거다? Katie. Kati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도 똑같이. How is 그렇죠. How is she? 그녀는 어떻습니까가 뭐라고요? How is she? How is she? 했더니 S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 계속해서 Olive old? Olive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Olive is old. Olive is old. Old의 뜻은 오래된.
이니까 사람한테 얘기하면 늙은, 나이든인데 뭐 이뜻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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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ow is olive? olive 어떤 니가 뭐라고요? olive 어떤 니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How is olive? How is olive? 했더니 olive is old. 오케이. olive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올리브 여자 이름이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와요? She가 나와서 She is very old. She's very old. She는 뭐를 안 만기려봤자 했죠 지금은? Olive. Olive is very old.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또 뭐라고 묻는다? How is How he? is she? She's very old. 다음은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오케이, 잠시만요. 해피의 뜻은 행복한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arry? 됐습니까? 해리 어떤지 물어본 거예요, 방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arry? How is Harry? 했더니 대답이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자, 해리는 한 명이야 계속. 그렇죠? 근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해리는 남자 이름이죠. 우리 언니도 해리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해리는 명어권에서는 남자 이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맞네요. He is very happy. 됐습니까? He is very happ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또 How is he? How is he? 자, 그래서 쓰기 시험 친거쭉 봤는데요. 만약에 매우 젊다면 그녀는 매우 젊다 하고 싶으면 She is very young. 오케이, 쓰기에서 틀린 게 하나랑 두개 각각 하나씩 발견됐어요. 고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